예술가들이 여기다 모였나? 벽화거리는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데요. 바로 시흥시 주민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붙여 아름다운 벽화 골목길을 만들어냈다네요. 어? 이번에는 주민들이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텃밭 가꾸기 현장입니다. 2011년 주목하는 마을로 선정된 시흥시 대하동. 시흥에 특별함이 있다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리포터 이은입니다. 제가 시흥에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뭐 주택이 그냥 보통 주택이 있고요. 그렇게 특별한 걸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골목길을 걷던 제 눈에 띈 것은 여기 지금 벽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마을의 특별한 건가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벽에다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파타일 작업이라고 타일로 그 그림을 그려서 이게 그 벽화보다는 좀 오래 간다는 그래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아, 이 마을은 그 좀 죽어 있는 골목이었죠. 이 골목이 옛날 골목으로. 그래서 이 골목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 그린 작업보다 이 파타일 작업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파타일 작업은 일단 깨진 유리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때가 탈 수 있지만 이 광택을 낸 타일은 때가 덜 탄다네요. 뭐 내 집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을 가꾸는 거인 게 해야죠. 주민들끼리 사이도 좋아지시겠어요? 예. 와, 타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탄생했네요. 타일 하나하나에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본인 집이세요? 아, 저희 집은 아니고요. 네. 골목길을 올해 테마를 잡아놓은 거니까 예, 좀 이왕 하는 작업이니까 열심히 해드려야죠. 이렇게 만든 벽화를 만지면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오돌토돌한 것이 참 재밌겠죠? 주민들이 만든 작품 한번 보실까요? 완성된 그림 한번 감상하시죠. 네, 저는 지금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요,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아주 화합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텃밭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마을 주민분들 모두 모여서 어딜 그리 바삐 가세요? 산에 밥 매러 가시나? 어딜 가시는지 저도 일단 어머님들 따라가 봤습니다. 혹시 아파트 근처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2년째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공예, 뭐 무농이야 그런 게 다 좋은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일가구 일텃밭으로 주민 모두 자신만의 텃밭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도시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행복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맞나요? 네. 이유가 뭔가요? 배추 때문이야. 알타리 때문이야. 무 때문이야. 쪽파 때문이야. 대파 때문이야. 우리 동네 텃밭 때문이야. 우리 동네 텃밭 때문이야. 우리 동네 텃밭 때문이야. 한국마을 만들기 화이팅!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데 농촌이 아니고서야 이런 텃밭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우리 한신 아파트가 내 이웃 사랑을 좀 더 실천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 반상의 끝에 우리 가까운 텃밭을 이용해서 또 배추도 심고 이런 농작물을 심어보자 그랬더니 또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따로 주말 농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참 보기 힘든 풍경이죠. 우리 아이들도 절로 체험학습이 되진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교육도 많이 되겠어요. 예, 그래요. 여기 애기 어린 엄마들은 일부러 애하고 같이 와요. 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떡도 밟고, 이거 씹는 것도 보고, 크는 것도 보고. 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옛정에 머물지 말고 떠나고 있을 테니. 우와, 노래 참 잘 부르신다. 뽑아서 먹는 이게 바로 유기농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하나는 맵지 않아요. 달아요. 부드럽죠? 이렇게 텃밭에 오면 쉽게 만날 수 없던 이웃도 만나니 일석이조라네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다 보면 좀 삭막하고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텃밭에서 만나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이거 하고부터는 서로 인사. 그러니까는 그 주제가 밭 어땠어요? 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이제 연결하면서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웃들과 대화만 나누는 건 아니죠. 이렇게 와서 배추며 상추며 수확한 걸로 같이 음식도 해먹고요. 쌈싸 먹고 국 끓여 먹고 맛있죠. 제가 뭐 어디 사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사서 하는 거 하고 맛이 틀려요.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김치도 담궈 먹고 한다네요. 다른 집이 수확한 것도 구경하고요. 반찬거리를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고요. 맛있어요. 금방 해가지고 싱싱해서. 싱싱한 맛. 그냥 별 특별한 양념 없이도 싱싱한 맛을 먹는 거예요. 농약 안 쳐서 건강하고 조미료 없이 자연의 맛으로 가늘한 그야말로 자연의 밥상이 완성됐어요. 와,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싱싱한 채소를 갓 재배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을 텐데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된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대하동 주민들의 하나된 모습, 따뜻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시흥의 대표 마을, 대하동인데요. 타일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완성되듯이, 텃밭 하나하나가 모여 큰 밭이 완성되듯이, 대하동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더 활기찬 마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